3,200선을 달성한 코스피가 현재 조정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매도 흐름을 이어가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아시아 시장의 흐름 또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쳐 변동성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환율과 국제유가, 금리, 원자재 가격까지 여러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은 만큼 오늘 주시강 특강과 함께 하셔서 다음 주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시강 특강 1부 신현식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네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오늘은 신현식의 유망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유망 업종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종.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유망한 주식들, 섹터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먼저 부분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들어가서 후공정도 있고 소재 부품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회사들이 가장 좋은지를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5G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5G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이제 5G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좀 늘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내 시장에서 통신 3사의 5G 설비의 증가에 따른 수혜주가 뭔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요번에 이제 시장이 뭐 하락하면서 중국발, 그다음에 홍콩발 악재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뭐 경기 부양.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금리를 미국의 5년물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서 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긴 한데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고용입니다. 고용. 당연히 경기가 회복돼야 고용도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인플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가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그럼 당연히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의 목표 달성이 멀었다. 인플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데 기준점은 2%입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인플레는 2%인데 이 물가 상승이 2%를 넘어가게 되면 네,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을 수 있죠.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미국은 일단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를 뭐 지속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024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인데요. 고용이라든가 인플레가 2024년까지 연준에서 얘기하는 목표치에 달성하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거나 인플레가 물가상승률이 2%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상의 시기는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의 주가 하락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 통화적 완화 정책이 완료가 되면 무슨 장세가 끝난다? 유동성 장세가 끝납니다. 자, 유동성 장세. 말 그대로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 돈들이 증시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유례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홍콩 정부의 거래 인지세가 인상이 검토가 됐다. 자, 이거를 좀 보면 사실은 이제 홍콩 증권 거래세의 인상, 요거는 사실은 이제 홍콩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과 홍콩 증시의 그 차이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0.1% 정도 뿐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홍콩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서 과도한 하락이 아니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악재는 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국 모기지의 금리 인상. 자, 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걸 통해서 코로나를 좀 극복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가고 있고 시중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끝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 요거는 첫 번째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경기의 복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금리 인상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봤을 적에는 사실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완전한 하락 추세로 돌아서긴 힘들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제 박스권이라든가 단기 하락, 네. 추세가 완전 하락하기보다는 단기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첫 번째로 시장이 하락한 이유. 네, 하락한 이유는 이제 중국과 홍콩에 대한 리스크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 대한.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지금의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선은 이제 이 60일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60일선은 저는 이 60일선은 지금 보시게 되면 2011년 이후에 단한 번도 이 60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추세 하락은 불가피하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연 지수가 네, 3000선이 깨져서 뭐 2700이 갈지 2600이 갈지 이 저점이 테스트 구간이 어디까지 갈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단은 2850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수의 변곡 포인트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변곡 포인트에서는 뭘 해야 되죠?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되고. 이 이전에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요까지 빠질 적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좀 버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850포인트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락을 하면 이 자리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시면 안 되고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때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에요. 자, 내려와서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으로 갈 거냐? 그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을 부동산 금리를 그냥 단기적으로 1회만 올리고 말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유동성 회수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반등폭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설지 기울적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여기 보면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1월 달 고점 찍었죠. 그 다음에 1월 말에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미리 좀 선조정이 나왔죠. 네. 2월 달에 이미 60일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60일선에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네, 최근에 이 60일선 지지에다 깨졌죠. 깨졌고, 이제 밑에 있는 121선의 지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RSI 보조지표도 이제 거의 30권에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코스닥은. 첫 번째로는,
자, 밀렸는데 모두가 보는 900포인트입니다. 이 900포인트를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121선이면서 강력한 지지라인 돼요. 자, 이 라인대를 깨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투매가 나올 수 있죠. 자, 투매가 나오면 우리가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만약에 900을 이탈하게 되면 정말로 많이 빠질지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880까지, 네. 880포인트까지는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121선에서 나오면 투매 나오죠. 그럼 이때 주식을 좀 매수를 하자.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주는 올라갔죠. 네. 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뭐 이런 애는 올라갔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CJ는 전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CJ는 아예 뭐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의 하락세가 좀 연출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진단키트 여기 바닥 이제 코스닥이 바닥만 나와주면 이런 섹터들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900을 이탈하더라도 좀 버텨주셨다가 오히려 현금이 많으신 분은 주식을 사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당히 이제 반도체 호황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올해 끌고 나갈 반도체. 자, 반도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쉽게 설명드리면, 자,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PC에 들어가는 이제 램이죠. 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네,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그거예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CPU. 네, CPU죠. 자, CPU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인텔, AMD가 있습니다. 네, 인텔하고 AMD가 있죠. 시장 점유율이 이제 인텔이 좀 높은데 최근에 이제 AMD가 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성장성, 시장 캐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의 규모가 100이라고 할때 비메모리 반도체는 300입니다. 3배 정도 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합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2030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쪽에서의 캐파를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성장성은 무지하게 커질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생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모든 우리가 그 PC에 보면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CPU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인텔과 AMD 걸 써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그러니까 인텔이 우리 그 CPU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잖아요.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쉽게 얘기하면 위탁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인텔이라든가 뭐 AMD 쪽에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 CPU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생산 시설이 인텔은 좀 있어요. 근데 AMD는 없고요. 그래서 위탁으로 설비 투자가 되어 있는 파운드리 업체만 그 맡깁니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이 파운드리 쪽에 이제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반도체 다 시설을 다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시장 성장성을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대만 업체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컴퓨터의 CPU가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이제 인텔과 AMD가 독점하는 시장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때문에 그래요. 애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저는 이제 예측입니다. 우리가 애플이 M1이라는 네, 이 반도체, 그죠? M1에는 이제 CPU,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램하고 이게 다 합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해서 설계를 딱 해놓고
누구한테? 뭐 TSMC라든가. 네. 자, 우리가 이런 칩을 설계를 했으니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이 칩에는 CPU, 뭐 램,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 이 성능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CPU와 램하고 이게 그래픽 카드하고 이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뭐 인텔 걸 사야 되고 CPU는 뭐 그래픽 카드는 뭐 엔비디아나 뭐 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가 합산이 되면서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져요. 네. 그러면 인텔과 AMD의 양강 구도는 끝난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자체 회사들의 그 CPU라든가 이 반도체 칩을 설계로 통해서 자체 칩을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인텔이나 AMD 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애플이 별도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도 엔비디아와 협업을 했다가 따로 나와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 자율주행 칩셋을 누가 만들었죠?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그다음에 설계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긴다? 자기들이 자체 생산 설계를 하고, 네,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드리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삼성전자 DRAM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모바일 부품 빌드업 수요가 언제까지요? 1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메모리 고객들의 재고 소진이 상당 부분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분기가 통상적인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D램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캐파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 부족. 이 반도체가 왜,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차량용 반도체에 사실은 그 만들어서 차량용 반도체에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사실은. 네.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코로나19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그 많이 이렇게 빠르게 경기 회복될 것으로 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됐던 게 일본에 이제 도요타 협력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지진 때문에 생산이 위축이 되면서 도요타가 이제 평소에 40%에서 50%밖에 못 만들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다. 그런데 D램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미 좀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볼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D램에 따른 업황 개선이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D램의 고정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이 협력 업체. 네.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 협력 업체라든가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 중에서 이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메모리 투자 부분은 좀 넘어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공정 업체들입니다. 전공정 업체들이 지금 보시면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네, 유진테크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후공정. 네. 후공정에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부품단에는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가장 많이 못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업체에서는 TCK가 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익입니다. 원익. 원익 QS가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 업체 중에서 어차피 뭐 비메모리나 반도체 업황 다 좋아지기 때문에
전공, 후공정, 소재, 부품주 여기서 실적이 무지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상승했다가 조정에 들어오는 업종들,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 유진테크,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미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부품에서는 원익QNC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도표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이 반도체 지수가 조정 나오면 반도체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갖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장비, 소재,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장비 업체를 볼게요. 네, 여기 장비 업체 보면 뭐 원익IPS, 유진테크, 테스, 주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서 마켓이 가장 큰, 매출액이 가장 큰 회사는 원익IPS예요. 네, 원익IPS는 2020년 매출액이 1,086억 정도 됐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됐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장비 업체 중에서 2020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가장 크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쭉 보시면 PBR도 지금 보시면 오히려 내려가죠. 네, PBR 내려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240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게 KCT입니다. KCT.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테크윙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이제 매출액이 가장 크다고 해서 이게 대장되지는 않아요. 네, 이 장비단에서 뭐 원익IPS가 가장 매출이 크고 회사의 실적이 좋다. 무조건 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장비에서는 이제 원익IPS, 유진테크 이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회사는 SK 머티리얼즈. 네, 3,300억.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솔브레인이 주가 상승이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솔브레인이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솔브레인이 저는 이제 가장 조정 시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매출액 비교를 해보면 SK 머티리얼즈는 3,385억 정도. 네.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2,500억 정도 됩니다. 자, 쭉 보면 영업이익률이 2021년 거를 한번 보게 되면 300억 정도,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25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00억이에요. 자,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200억 벌어요. 상당히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도 좋습니다. 뭐 거의 한 200억 정도를 벌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소재 쪽에서는 SK,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솔브레인. 특히 솔브레인이 주가 상승세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튀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단에서는 쭉 보면 부품에서는 매출이 제일 좋은 회사가 TCK입니다. 네, 1,800억 정도. 그래서 TCK도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근데 TCK는 이미 좀 주가가 좀 반영됐어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TCK는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공정 관련해서는 이제 DB하이텍이에요. 이 DB하이텍은 제가 이제 4만 원 초반대에 좀 말씀드렸는데 8인치 웨이퍼 관련해서 이 8인치 웨이퍼가 없어서 못 팔고요. 공장 가동률이 네,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90몇 프로인데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DB하이텍 8인치 웨이퍼 없어서 못 만들어요. 네, 파운드리 업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영업이익이 93억으로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D램 가격은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된다. 자, 1분기에 자, 모바일 PC 둘다 이제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모바일이나 PC 쪽에 수요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1분기에 D램 쪽은 약한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랜드, SSD 수요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 SSD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업황도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중소형 업체에서는 DB HiTek입니다. 파운드리에 속하고요. 파운드리는 말 그대로 위탁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파운드리 내에서 12인치, 8인치, 8인치는 DB HiTek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없어서 지금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DB HiTek 같은 경우에 오늘 2분기까지는 공장이 아마 풀로 계속 돌아갈 거고요. 오히려 이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DB HiTek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따라서 공약을 할 거면 이제 DB HiTek이에요. DB HiTek은 뭐 제가 봤을 적에 한 4만 한뭐한 5천 원 이하권 뭐 이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 부품주에서 원익 IPS, 네, 원익 IPS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영향이 크지 않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되지 않았고, 네, 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이제 시장 전망치를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3분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매출이 집중화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원익 IPS 요거를 반도체 부품에서는 좀 보시는 게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크게 이게 이제 원익 IPS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2021년 캐파 투자의 강도가 높아지고 지금 이제 여기 비메모리 쪽이 이제 가장 성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랜드, 그 다음에 D램입니다. 그죠? 이쪽. 그 다음에 7나노의 공정에서 장비 수요가 약 65%가 좀 증가가 된다. 그래서 올해 전체 총 합쳐서 매출이 1조 한 5천억 정도.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2,4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5%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익 IPS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원익 IPS의 매출은 한 재무제표 보면 한 6,300억, 그다음에 6,500억, 6,600억 쫙 늘어납니다. 그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쪽, 네,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영업이익 엄청나게 돈 법니다. 1000억. 그죠? 2017년 1200억 조금 줄었어요. 2019년. 2019년 400억. 근데 여기 보시면 1800억 늘었습니다. 네, 엄청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0% 늘었어요. 자,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통틀어서 매출이 지금 1년 매출이 지금 보시면 작년에 뭐 1조 원 약간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2021년에 1조 5천억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800억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억 이상 된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원익 IPS는 회사가 2021년까지는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될수 있다. 네.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향후에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원익 IPS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가 이제 2020년 3분기 대비해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네, 엄청나죠. 1783억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어떠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도 이 회사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네, 1700억 갖고 있죠. 내년에 그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 나오면 뭐 어느 정도 당기순이익이 대충 한뭐 1000억만 잡아도 네,
지금 현금성 자산이 제가 봤을 때 최소 내년에 올해죠. 올해는 올해 말 정도 되면 회사 현금성 자산은 최소한 2천억 뭐 이상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원익 IPS 60일선 빠지고 이제 오늘 좀 나왔다 다시 밀릴 겁니다. 자, 밀리면 느긋하게 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이렇게 추세가 지금 고점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60일선까지 왔다가 이제 이게 이제 60일선 깨지면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 보셔야 돼요. 네, 뭐냐면 2020년 한해 동안 원익 IPS에 돈 버는 거는 엄청나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여기 120일선 근처 있죠. 이때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2,000원대, 42,500원대 내려오면 이때 좀 사셔갖고 뭐 끌고 가셔야 돼. 뭐 위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굳이. 네, 굳이 올라갈 때 해서 만약에 5만 원대 밀리면 또좀 힘드시니까 그냥 원칙을 갖고 아 나는 이 회사가 좋은데 원하는 가격이 있죠. 제가 원하는 가격은 4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원하는 가격대, 난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면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저점일 때, 제가 보는 저점은 네, 42,500원대입니다. 이때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는 있어요. 네, 이오테크는 있어도 자, 상승 한번 했죠. 네, 상승을 한번 했다가 조정 나왔다가 상승했죠. 근데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추세선 그을 때 여기 낮아지고 있어요. 11만 원대 저항이에요. 그리고 10만 원 깨지면 얘는 8만 7천 원까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얘는 9만 원대. 이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G입니다. 5G. 제가 얘기하는 5G는 이제 조금 빠르게 할게요. 5G는 이제 통신 3사,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앞으로 5G 쪽에 장비 투자를 얼만큼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SK가 있고요. KT가 있고 LG U+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회사가 가장 수혜를 받고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뭐 KMW죠, 당연히. 네, KMW가 돈을 잘 버는데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 시장에서 5G 사용자가 증가에 따른 어떤 회사가 가장 수혜를 받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다른 회사들 뭐 KT 납품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SK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LG U+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5G는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5G가 성장성이 꺾인 건 아닙니다. 2023년까지는 성장성이 가장 크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 때문에 5G의 성장성이 좀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 자, 5G의 가입자 전망치를 보면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출시되는 대부분의 이제 기계들에서는 중저가 폰에서도 5G를 기능이 탑재된 네,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5G 상용화에 따른 국가가 증가가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제 미국이 필두에 서겠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3월 4일 5일 양해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 AI 인공지능 반도체 5G 이쪽에서의 경제 개발을 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기대치를 이제 5월 5호 보면 이 5G 관련 통신 3사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배당금 지원이 높아졌죠.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부터는 통신사 주파수 관련 비용이 정체가 예상됩니다. 그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신 3사들 같은 경우 마케팅 비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통신 3사의 수익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삼성과 애플이 전력폰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5G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10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자 2021년 1분기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의 합계를 보면 높아지고 있죠. 4%. 네, 4%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네, 그죠? 급증하고 있는데 쭉 보게 되면 세 번째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 2021년에 실적을 의식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4%가 늘어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는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통신 3사의 실적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KT, 뭐 SK, LG U+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지를 좀 볼 겁니다. 네. 쭉 보면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레포트를 보시게 되면 LG U+가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LG U+가 2021년 휴대폰 가입자가 5G 보급률을 40% 제시를 하고 있고 2022년에 5G 서비스로 흑자 전환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올해가 2021년이죠. 22년에 흑자 전환 예상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3년 만에 플러스 수익이 난다. LG U+. 그러면 이제 나는 투자 금액이 크신 분은 단기적으로 LG U+를 네. 어차피 2022년부터 실적 개선되니까 지금 같이 좀 쌀 때 근데 무겁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올해 통신 3사의 5G 보급률이 37%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네. 보면 쭉 보게 되면 가입자가 지금 2020년 말에 1,185만 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이 5G가 얼마큼 늘어나냐? 자, 국내 5G 가입자가 이렇게 늘어나요. 1185에서 네, 2700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통신 3사의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성장성이 좀 좋아진다. 자, 보시면 이제 5G 가입자입니다. 가입자가 쭉 보면 네. 2022년 4분기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네, 2022년 4분기에요. 자, 가입자 합계도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신 3사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G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뭐 어떻게 이용할 거냐. 네, 5G 서비스는 4G에 비해서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율주행, 드론, 네,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정, 스마트 팩토리, 네, 인공지능. 요게 이제 다 쓰인다는 얘기죠.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이나 드론. 스마트 시티도 이제 뭐 세종시죠. 뭐 세종시. 그래서 요런 데 이제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해외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요. 중국이 되게 중요해요. 중국이 이제 요번 양해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내수 경기 부양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AI하고 5G 쪽을 아마 육성화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도쿄올림픽 때 하기로 했는데 좀 약간 좀 밀렸죠. 그 다음에 미국.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5G가 상용화가 되면, 네, 이렇게 커지게 되면, 네, KMW입니다. KMW. KMW고, 뭐 쭉,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그 통신 3사 말고 통신 3사에 협력한 업체 중에서 LG U+ 관련 주를 한번 볼게요.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 장비 회사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중계기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ESS, 네, ESS 사업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LG U+가 2022년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삼지전자는 LG유 플러스와 협업해서 정보과제를 통해서 샘플을 개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LG유 플러스 관련주다.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 자, LG유 플러스 관련주. 주가는 일단 빠졌죠. 네. 좀 올라갔다가 좀 빠졌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13,000원에서 12,000원대. 네. 이때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아요. 네, 삼지전자고요. 그다음에 대한강통신입니다. 대한강통신. 얘는 이제 SK, KT 관련주, 그죠? 네. SK와 KT를 파트너로 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있죠, 그죠? 중국, 미국, 유럽.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양해 통해서 5G 얘기할 거고요. 미국 이제 주파수 경매, 네, 유럽도 5G 늘릴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강통신은 광섬유 케이블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LG유 플러스 제외하고 SK와 KT의 파트너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요거 이제 주가 많이 빠졌죠. 네, 얘는 이제 여기 전저점 라인 때 전혀 이제 주가가 이제 전혀 상승하지 못했어요. 네, 전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3,200원대, 3,000원대, 뭐 이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5G 관련주. 자, 지속적으로 작년에 하반기부터 5G 관련주는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네, 지수가 안정화가 되면 네, 5G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네,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대한광통신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제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자, SK 케미칼이 지분 98% 갖고 있고요.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는 매출액이 백신에서 1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2025년까지. 그럼 상장이 되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수요 예측이 되게 중요해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신의 CMO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3조 원대 예상이 됩니다. 3조에서 5조 원대. 그다음에 SK 케미칼이 98%를 갖고 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의 매출이 1조 정도 예상돼요. 매, 연 매출이. 그죠? 2025년까지는 백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짜가 언제냐? 수요 예측은 4일날, 5일날 합니다. 3월 4일, 5일. 자, 일반 청약은 3월 9일, 10일날 합니다. 네. 상장은 언제 하냐? 3월 말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인, 네. 올 상반기에 최대 IPO 관련주인 SK케미칼이 관련주입니다. 자, 근데 직접적인 지분 관련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디스커버리도 괜찮고요. 디스커버리 우도 네, 관심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증시 일정이고요. 3월 4일날 중국 양회, 4월 5일, 5일은 전인데. 자, 여기 보시면 3월 4일 SK 바이오사이언스 수요 예측. 그럼 SK 관련주, 뭐 제가 이제 캐머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양회에서는 1. 자, 미중 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내수 경기, 그죠? 내수 경기 부양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네, 소비주가 움직이겠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AI, 전기, 자동차, 반도체 이쪽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이 관련주 이제 캐머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비임상 동물 실험 위탁받아요. 캐머니요. 캐머니 위탁받기 때문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3월 4일이나 3월 말에는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관계사로서의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주가는 이제 엄청나게 좀 많이 밀렸죠. 그럼 이 캐머는 노바백스 및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및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되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한 4,000원, 단기 4,000원이요. 3월 말 상장 이슈 모멘텀, 그다음에 노바백스 22일 날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SK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보다는 캐모닉을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일정입니다. 요건 좀 잘못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백신 8일, 그다음에 쭉 보면 10일 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요거 ACCR. 자, ACCR이 뭐예요? 미국 암학회입니다. 미국. 자, 미국 암학회가 10일 날 열립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움직이겠죠? 네, 바이오주. 자, 여기 제약바이오주 미국 암학회 10일 날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21년 10월 3월 10일 날 미국 암학회에 관련 논문 관련해서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미국 암학회 일정,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말씀드린 유틸렉스, 네, 아프타바이오, 앱클론, 그 다음에 2020년에 참가했던 기업은 제넥신, HLB, 한미약품, 셀리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수엽지수, 종근당, 알파홀딩스, 신테카바이오, MG캠생명과. 네, 그래서 요 관련주들을 좀 보세요. 요거를 좀 자세하게 좀 보셔서 저점권에 있는 주식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MG캠 생명과학 좀 말씀드리면 2020년에 MG캠 생명과학은 암학회에 참여를 했죠. 네, 참여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EC18 면역 조절 플랫폼 약품을 갖고 있고 이 약품은 이제 40년 됐습니다. 40년. 네. 40년 됐고 쭉 보면 파이프라인 적용하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다음에 전이염, 그다음에 요겁니다. 최근에 방사선 증후군, 나사와 통해서 이 방사선 문제를 네,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80조 원 정도 됩니다. 80조 원. 그다음에 암 쪽은 1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쭉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겁니다. 여기는 1조 5천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조, 80조 정도 되고요. 시장 가치가. 전이성 암은 100조 원 가치가 있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시장 가치가 크진 않는데 MG캠 생명과학이 적용하고 개발 중인 이그 플랫폼에서 이두 개가 네, 방사선과 전이성 암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G캠 생명과학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 환자 모집 완료했습니다. 60명. 네, 60명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분기 내로, 1분기 내로 승인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동물 실험 결과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95% 정도, 네,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포응이 예방 효과가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환자 모집이 됐고, 임상이 이제 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 보면, 여기 별표죠. 1분기 내에 사용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나오게 되면 네, 한국 파마가 95%의 치료 확률을 가지고 다섯 번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죠? 네,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E18이라는 이 치료제가 세포 치료, 세포 실험, 99, 동물 실험. 95예요. 바이러스 증식 효과가. 네. 바이러스 증식 효과가 이제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폭풍이 90%입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1월 14일 날 글로벌 빅파마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기술 수출 논의가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MG캠 생명과학이 지금 환자 모집 60명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한국 파마와 비슷한 그런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빅파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파마가 코로나 관련 치료제 기술 수출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MGCAM 생명과학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긴급 사용 승인을 3분기 3월 말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제약사인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할수 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5G 반도체, 네, 그 다음에 요거 MGCAM,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강의 내용은 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네, 요거 좀 많이 한 두세 번 보면서 일정이라든가 관심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 와은의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아쉽지만 신현식 파트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했습니다. 신현식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옥석 파트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